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뭡니까? 예. 과보를 내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자, 503쪽입니다. 자, 그래서 금생에 맞느라, 다음 생에 맞느라, 세 번째 생부터 맞느라 효력을 상실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암담마, 상자와 암담마에 의하면 뭡니까? 우리는 업을 지으면 똑같은 업을 몇 번 짓습니까? 일곱 번 짓죠. 우리 자만화 과정이, 그죠? 우리 저, 제4장 뭡니까? 인식과정의 길라잡이 하면은, 우리가 그, 업을 짓는 말, 자만화 과정이나 나오죠. 속행. 속행은 일어나면 일곱 번이죠. 그 속행이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똑같은 업을 일곱 번 짓는 거로 되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상자부의 그 관점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일곱 번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자완하는 그게 뭡니까?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그것보다 더 좀 강한 거 두 번째 미약한 거는 맨 마지막에 짓는 일곱 번째 있잖아요. 일곱 번째는 두 번째로 미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다섯 가지는 강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개 중에 첫 번째 일어났던 자완하는 뭡니까? 다음 뭡니까? 금생에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지은 업 그 뭡니까? 자완하는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뭡니까? 다섯 분 있잖아요. 그거는 삼생 뒤부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 업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일 첫 번째로 금생에 받아야 되는 업 있잖아요. 이것이 근데 업은 과보를 가져오고 싶어도 조건을 못 만나면 과보를 못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금생에 무조건 그 업을 지은 그 과보를 가져올 정확한 조건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업은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자, 내생에 과보를 받아야 될 일곱 번째 업이 뭡니까? 내생에 그 업을 받을 조건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거기서 상실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네 번째 효력을 상실한 업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가장 막강한 뭡니까? 다섯 개. 2번부터 6번까지 다섯 개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3세 뒤부터 뭡니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오는 거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그 과보를 가져온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 뭐가 있습니까? 돈드는 업도 있고, 방해업도 있고, 더 좋은 건 뭡니까? 파기업도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좀, 그, 아마 좀 공유를, 그죠? 좀 이해를 좀 받아들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다 읽어보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진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전에 지었던 악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보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악업이 과보를 가져올 때 뭡니까? 선업을 많이 지나면은 그 과보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파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업은 결혼 뭐, 아, 뭐, 나쁜 일 딱 해놓고 내가 좋은 일 해야지. 이래, 그건 안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럼 뭡니까? 우리 불교시 여러분 참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나쁜 업을 안 짓죠.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떼놓고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한번 지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계속 짓습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참여라는 강한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 강한 것 있잖아요. 강한 것이 끼어들어서 이전에 지었던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나쁜 업을 끊을 수 있는 우리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네, 저는 지금 좀 정말 확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 와, 답답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왜 큰 소리 듣는 그럴까 합니까? 죄송합니다. A형에 대해서 속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믿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금생에 받는 법, 요건 읽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생에 받는 법이고요. 시간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503쪽 재밌게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503쪽. 일곱 가지 자완화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약한 마음인 첫 번째가 바로 이 금생에 받는 법입니다. 무슨 소리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 법은 뭡니까? 이거는 504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자, 이것은 자완화의 마음평까지 중에서 두 번째로 약한 마지막 일곱 번째 마음이라고 알다문을 설명한 데 있고요. 그럼 세 번째 생부터 받는 법은 뭡니까? 둘, 넷, 여섯, 일곱째 출중 법이죠. 아르담마에 따르면은 인식 과정 중간의 다섯 개의 자원화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며 이 업은 윤회가 계속되는 한 결코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과보를 낳는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생부터 받는 업, 즉, 받는 시가 확정되지 않은 이 업의 과보로부터는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처님과 아라한도 반열반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과거 나타나셨습니다. 자,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오백원 쪽, 위에서부터, 위에서 두 번째 쪽입니다. 오백원 쪽입니다. 자, 금생에 받는 업과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 읽지 못한 경우가 효력을 상실한 업에 해당된다. 아란의 경우에 마지막의 임종 시에 과거에서 지은 모든 업도 이 효력을 상실한 업이 된다. 됐죠? 그 조금이 다 없어진 분인데 어떻게 과보를 받으려. 됐죠? 그죠? 여기 업은 뭡니까?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은 과보를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